돈이 없습니다. 돈이 없어서 알바생을 안 쓰는 게 아니고 못 쓰는 겁니다. 전 참 알바생이 있는 식당을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. 나도 저 앉아가지고 생각을 좀 하면서, 아니면 필드를 뛰더라도 나 대신 테이블도 치워주면서 설거지도 해주면서 그런 꿈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아직 제 능력으로는 택도 없습니다. 택도 없어. 지금 뭐 아니야 이런 얘기 하지마 이런 얘기는 하면 안돼. 괜히 괜한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.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어쨌든 제 능력으로는 못 쓴다. 제 벌이로는 직원을 쓸 수가 없다. 예, 그렇게 되겠습니다. 삶이 팍팍합니다. 팍팍해요. 집에 맞벌이도 하고 있는데 나가는 돈이 많아요. 팍팍합니다. 그리고 뭐야 그래 그것도 되게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. 제가 저기 위에서 시장에서 지금 여기 전포동 부전동으로 내려왔잖아요. 저 내려온 거 거기서 돈 열심히 벌어서 내려온 거 아닙니다. 전 비트코인에서 내려왔습니다. 코인이 잘 돼서 내려왔습니다. 예, 코인이 말아먹었다면 예, 아, 못 내려왔습니다. 예, 그런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장사를 막 너무 잘해가지고 막 줄을 서고 막 아닙니다. 저는 그냥 후루꾸와 뽀록으로 살아남아가지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. 물론 먹고 살만은 했습니다. 가끔 치킨 시켜 먹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. 하지만 가게를 이전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. 남는 게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. 가게에서 번 돈으로 이사 오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저 투자를 했죠. 아다리가 잘 맞았습니다. 그래서 내려온 겁니다. 제가 막 장사를 잘하고 막 그런 거 없습니다. 어쨌든 그런 거고 그래서 못 씁니다. 저는 지금 못 쓰는 겁니다. 안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언젠가 이제 제가 이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손님이 좀 와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뭐 요런저런 생각이 들면은 주변에 먼저 알아볼 수도 있고 뭐 안 되면 뭐 어디에 올릴 수도 있고 그렇게 아마 하게 될 겁니다. 예, 그래서 저도 직원이랑 하고 싶습니다. 저 직원이랑 너무 저는 뭐 심심함 이런 건 잘 못 느끼는데 귀찮음 이건 잘 많이 느껴요. 제발 계란을 까줄 사람, 바닥을 닦아줄 사람, 화장실 청소를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. 그러면 제가 육수 끓이는 것도 같이 하고 타레도 같이 하고 차슈도 맹글고 막 같이 뭐 다 뽑아가세요. 돈도 받아가시고. 하지만 난 그 정도가 안 된다. 그리고 어쩔 수가 없다. 또 나쁜 말 할 뻔했어. 어쩔 수가 없다.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직원을 못 쓰고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1인 업장으로서 살아남을 때 너무너무 할 게 많습니다. 하지만 사람을 쓸 수는 없다. 네, 그렇습니다. 자영업 막 힘들다 하지요. 힘듭니다. 쉽지 않아요. 전 지금 한 달 반 내내 출근하고 있습니다. 이전에서 하루를 쉰 적이 없습니다. 식기세척기 샀습니다. 식기세척기 샀고 그거는 영상 끝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뭐 요즘에 그 뉴스나 봐도 그렇고 유튜브 봐도 그렇고 주변 사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사람이 너무 안구해진답니다. 진짜로 알바몬, 알바천국, 뭐 워크넷 뭐 다 올려봐도 그렇게 지원자 자체가 없대요. 요즘 시대나 환경이나 뭐 그런 것들이 미나상 간바테 구다사이 예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도 직원도 쓰고 싶고 뭐 하고 싶고 한데 뭐 안 하고 최대한 혼자 할 수 있고 아니면은 프리랜서라기보단 뭐 어떤 좀 공장을 끼거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쪽의 루트를 좀 알아보고 있긴 해요. 왜냐면 이게 제가 요것만으로 벌 수 있는 돈의 한계치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나왔거든요. 물론 뭐 한계치까지 가면은 당연히 직원도 쓸 수 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한계치를 계산해봐도 아 내가 여기서 벌 수 있는 돈의 한계는 뭐 이 정도구나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내가 만약 욕심이 더 있고 이러면은 또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서 좀 온라인 쪽이나
아니면은 오프라인이라도 다른 판매 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 길을 돌려야 될지, 아니면은 또 지금 저쪽에 있는 친구랑도 뭐 샤바샤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친구들이랑도 또 저희 크루 같은 게 있어요. 요리사 크루 같은 게.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뭐 조금 더 확장을 좀, 그러니까 다른 가게를 몇 개를 좀 이렇게 해본다든지 뭐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머리를 굴리고 있는 중입니다.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게 안 돼가지고 뭐 그래요. 뭐 그런 거고. 어쨌든 뭐 예, 그렇습니다. 그게 제가 직원이 없는 이유입니다. 그러니까 뭐 또 우리 직원분들도 파이팅 하시고 장애인분들도 파이팅 하시고 한바대 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쉽지 않네요, 인생. 어두운 인생 다 맨자요. 하이스키. 아이스크림.